자, 개별 종목 77호 종목입니다. 자, 77호. 자, 동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바닥을 이 구간에서 잡아드린 종목인데요. 바닥 분석가가 원래 3,800원 정도 됩니다. 3,800원인데, 지난번에 한번 기술적 반등을 주면서 대량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지만, 이 대량 거래량이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. 이 대량 거래량이 약 20만 주에서 30만 주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. 자, 이렇게 단기에 급등을 주고 난 다음에 주가가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했습니다. 반납하고 전저점을 절대 안 깨고 내려가죠. 안 깨고 내려가면서 다시 추가 반등권이 오고 다시 또 금액 조정, 기간 조정을 거친 후 이후에 오늘 다시 이번 주에 추가 반등권이 조금씩 오고 있는데요. 자, 지난 몇달 동안 이 종목은 꾸준하게 종합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도 전혀 밀리질 않았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이 종목은 제가 기업 분석을 잠시 들어가서 해드리면은요, 동종목은 수전금고, 그 다음에 비대, 감지기, 샤워부스 이렇게 등 건축 잔재들을 제조 판매하는 이런 기업입니다. 자, 시장에 유통되어 있는 물량이, 대주주 물량이 워낙 좋기 때문에 거의 90%예요. 자,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물량이 10%도 채안 됩니다. 자, 이런 종목이 자, 시장에서 유통 물량이 없다라는 얘기는 뭡니까? 일단 대주주가 90%를 갖고 있고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물량이 10%밖에 안 돼요. 자, 그러면 이 종목에 들어가서 재무구조를 한번 보시자고요. 재무구조 들어가서 보시면 자,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입니다.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. 자, 그러면서 사내 현금 흐름도 뭐 양호하고 아주 좋습니다. 자, 지금 현재 주가는 반토막이에요. 자, 반토막. 자,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해 놓고서 주가가 빠지면은요, 이건 거저 주워 먹는 겁니다. 자, 여러분들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. 자, 이 종목이 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물량이 10%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바람이 한번 잡히면은요,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요건을 충분하게 갖추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.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에 6년 연속 이상 흑자 지속 대기업 종목이고 이 종목 대기업입니다. 자, 국내에 이름만 되면 다 알고 있는 대기업 종목이고요. 영업이익 흑자 지속 시장의 유통 물량이 씨가 말랐다. 자, 그리고서 현재는 가치 대비 지금 반토막이다. 자, 주가가 이미 이제 상승 턴을 하고 있다. 이 종목 월요일 날 바로 조정이 온다면 언제든지 자 일단 추격 매수 들어가시고요. 추격 매수 들어가시고 주가가 밀린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 종목 거저 주워 먹는 거니까 자 물량을 더 태우시기 바랍니다. 자, 이 종목에서 대박을 내시기 바랍니다.